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예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배우를 주인공으로 한 연구서적이 나옵니다. 그 첫 주인공은 바로 이병헌 씨입니다. 출판사 백은하 배우연구소는 배우연구서 시리즈 첫 번째 편으로 배우 이병헌을 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이병헌 씨의 연기 인생 30년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데요. 1991년 공채 연기자로 발탁돼 청춘 스타로 떠오르고 믿고 보는 국민 배우로 등극하기까지의 여정이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공동경비구역 JSA부터 남산의 부장들까지 대표작도 분석하고요. 이병헌 씨의 연기론과 20년간 기자 생활을 한 백 소장이 목격한 배우로서의 성장, 그리고 이병헌 씨 본인과 송강호, 전도연 씨 등 오랜 시간 그와 함께 활동해온 동료들의 생생한 인터뷰도 담겼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규 4집 앨범 Map of the Soul 7이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등 100만 이상 기록돼 미국 레코드 산업협회로부터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에도 2018년 발매한 앨범 Love Yourself Girl Answer로 한국 가수 앨범으로는 최초로 플래티넘 인증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올해에만 앨범 부문에서 두 번째 플래티넘 인증을 받은 겁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디지털 싱글 부문에서도 마이크 드롭과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아이돌로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는데 앨범 두 장과 싱글곡 세 곡까지 모두 다섯 개의 플래티넘 인증을 보유해 한국 가수 최다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 노래 on the radio 아프게 계속 들어도 가수 헨리 씨가 6년 만에 새 앨범으로 컴백했습니다. 세 번째 미니 앨범 전위는 헨리 씨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데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최대한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소리를 담았다고 합니다. 직접 전곡을 프로듀싱하며 자신의 느낌을 한껏 살렸는데요. 타이틀곡 라디오는 헨리 씨의 삶과 추억 그리고 음악적 세계관을 반영했습니다. 또 수록곡 우리 집에는 헨리 씨의 진짜 친구들이 피처링에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절친인 가수 그레이 씨와 개그우먼 박나래 씨, 방송인 전현무 씨 등 보고 싶은 친구들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하네요. 배우 차인표 씨 주연의 영화 차인표가 전 세계 관객들에게 공개됩니다. 영화 차인표는 대스타였던 배우 차인표가 전성기의 영예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차인표 씨는 실제 모습과 가상의 설정을 오가는 주인공을 연기하면서 지금껏 보여준 적 없는 새로운 캐릭터에 도전하는데요. 유쾌하고 친근하면서도 열정적인 이미지를 극중 캐릭터에 담아 웃음이 넘치는 이야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달환 씨가 극중 짠내 나는 차인표 씨의 매니저 역을 맡아 좌충우돌 재미를 더했습니다. 흥미로운 컨셉과 유쾌한 아이디어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번 영화는 내년 1월 1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됩니다. 고 최진실 씨 아들 최환희 씨가 가수로 데뷔합니다. 지플랫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에 나서는데요. 세상에 없는 음악을 하겠다는 뜻으로 독립된 음악가 최환희로 열심히 활동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내일 오후 싱글곡 디자이너가 공개됩니다. 밝은 느낌의 힙합 장르로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본인이 직접 노래를 만들고 가사를 썼고요. 솔로 가수 혼담 씨가 듀엣으로 함께합니다. 소속사는 음악적 창의력과 센스를 가진 인재라며 외모와 실력, 스타성까지 겸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환희 씨는 싱글곡 발표 이후 정규 앨범도 발매할 계획입니다. 그룹 하이라이트의 이기광 씨가 의무경찰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했습니다. 지난해 4월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했는데요. 하이라이트 멤버 중 윤두준, 양효섭 씨에 이어 세 번째로 전역했습니다. 이기광 씨는 자신을 아껴준 사람들 덕에 별탈 없이 전역하게 됐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